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별장 맵 점령 전 점령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드 수령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서재, 1층 식당, 1층 바, 지하 설정차 차고까지 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층 서재입니다. 네, 2층 서재입니다. 서재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립니다. 밑에 트랩도어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쪽에도 하나 존재합니다. 레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막으시고 여기 두 개 막으시고 왼쪽에 오른쪽 각각 하나씩 막으시면 됩니다. 트랩도어도 막으셔야 되고요. 당연히 이쪽 트랩도어 같은 경우에는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서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령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퓨즈 클러스터라든지 뭐 등등 수류탄이라든지 등등 사용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시기 조심해서 여기 위치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공격팀이 훨씬 더 유리하죠. 점령이기 때문에 일단 공격팀의 위치, 그러니까 공격팀이 밑에서 위로 쏠 때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바로 밑에 두 개.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네 번째.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없죠? 여기가 정석이니까요, 거의 뭐. 여기도 가끔 있긴 한데 여기는 뭐 특히나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딱히? 이랄까요? 여기를 일단 뚫어는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거라 생각해요. 네. 바깥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는 뚫지 않을게요. 바깥에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네. 밑에 1층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지나치고 먼저 여기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그 창문 쪽이죠. 이쪽 창문.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창문 쪽이고요. 여기가 그 두 번째 창. 역기역자 방향에서 바로 왼쪽에 있는 창문이죠. 여기서 일직선으로 쭉 가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구조물이 있는 쪽 왼쪽과 오른쪽 그러니까 가까이 붙으면은 이쪽 그러니까 뒤에 있는 지역이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곳 하나.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특히나 많이 있는 자리죠. 쉴드 치고 여기에 그 타창칸 설치해놓고 가만히 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 정도가 되겠네요. 4개 5개 여기가 바로 입구 쪽입니다. 입구 쪽이기도 하고 네. 입구 쪽이기도 하고 맨 뒷자리죠. 거의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히바나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엑스카이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리인포스 달리는 거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밑으로 뚫으시고 성광탄 투척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여기를 봤으니까 다른 쪽도 봐야죠. 다른 쪽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뚫으셔야 되고 안 뚫으셔야 되고 상관없는데 여기는 뚫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방패를 설치를 하시고 뭐 프로스트가 뒤에 뭐 함정 설치하신다면은 뭐 그것도 나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쪽 당연히 부셔주시고요. 상대방이 여기 사다리 위로 올라와서 여기 창문 구슬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엎드려가지고 한 명쯤은 있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X 밑에 그러니까 X 밑에서 뚫으시면은 여기 사다리 타는 게 보여요. 아이고 사다리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다리 보이죠. 이런 식으로 Q를 이용해서 사다리 타는 거 보다가 이 사다리도 보다가 그러니까 양쪽 사다리 둘 다 봐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뒤에서 샷건 뚫어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셔도 밑에 살짝만 더 뚫어주면은 사다리 타는 게 살짝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에서 그러니까 여기 굳이 꼭 안 있어도 되죠. 샷건 두 방이나 한 방만 뚫어주고 머도울처럼 여기 보여주고 여기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뚫어가지고 볼 수 있긴 한데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사다리 타는 거나 아니면은 1층으로 오는 자리나 얘밖에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딱히 뭐 더 이상 볼만한 자리는 없고요. 여기도 뭐 여기는 뭐 화장실 가는 창문인데 화장실 가는 창문 뭐 볼 필요 없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뚫어놔요 아니면이. 인질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뚫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서 상대방 안으로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없다면은 여기 뒤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다가 그러니까 뒤 없으면은 여기 뒤쪽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정보를 못 얻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보시고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은 숙녀수류탄 던진다거나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1층에 비었다 하지만 뭐 상대방이 여기 왔다 한다면은 역으로 밑에 실포를 붙여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실포를 붙여가지고 상태를 해도 되죠. 이렇게 그거 이외에 뭐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엎드리셔가지고 Q로 보시면은 이렇게 딱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리인포스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뚫어가지고 그니까 여기 뒤에 있는 부분 이렇게 뚫어가지고 벌셔도 상관없고 뭐 뒷만 조심한다면은 상관없죠. 뭐 그니까 여기를 뚫어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창문 안은 안 닿으면서, 그러니까 창문에는 내 몸을 안 내주면서 구멍을 보고 좀 멀리서 쏠 수 있는 거고. 물론 계단 밑에 여기에서는 한 명이 누군가 한 명이 엎드려가지고 계단 이쪽으로 온 사람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포지션은 뭐 이렇게만 알려만 드린다는 거지.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식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는 부분과 뚫리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나무판자 보시면은 이렇게 뚫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돌 같은 질감 같은 경우에는 뚫리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질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일단은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둘 다 두 개씩 각각 두 개씩 드는 걸로 기억을 하고 이렇게 두 개씩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는 살짝 끄트머리가 남아요. 일단 설치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끄트머리가 살짝 남죠? 이런 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위쪽에서 수류탄을 던진다거나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위층 쪽에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트랩도어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부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으셔도 되고 뚫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두 개 쓰셔야 돼서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막으셔야 되고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위쪽까지 해서 네 명 정도가 들겠네요. 네 명 정도. 남은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막든 어디를 막지 않던 그거는 자유니까요. 네,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여기는 뚫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뚫어요 저는. 참고로 여기 왜 트랩도어 있지만 여기 트랩도어 같은 경우는 뚫어도 되고 뚫지 않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은 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 형태로 기흑자 형태로 아이고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기역제 형태로 공격팀이 뚫어주시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뚫으면은 일단 테이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뚫으셔도 되고 더 뚫으셔도 되고 저는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한 방씩만 써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거의 일자 형태로 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위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쪽 창문으로 그러니까 공격팀이 우리를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붙어 있지 않고 여기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뚫어 주신다는 거 좋고요.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 대부분 여기서 엎드려 가지고 CCTV를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도 괜찮은 자리긴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 너무 유동적인 자리가 생각이 돼서 저는 여기 뚫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복도 보실 거면은 복도 쪽은 나중에 일단 위에 가서 뚫어드릴 거예요. 위에 가서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뚫어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네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밑에 내려가서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엎드리면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선 창문에서 저를 잘 보이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도 쏘기도 하고 저는 네.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가운데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쪽 창문이랑 여기 입구 쪽이랑 해가지고 같이 보게끔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드론 구멍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2층은 마지막으로 2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밑에서도 위를 노릴 수 있긴 한데 밑에서도 위를 노릴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딱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동적인 자리죠. 유동적인 자리. 게다가 이쪽에 뚫린다면은 대부분 상대방은 여기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물론 상대방이 그러니까 물론 아군이 여기 어그로를 끌어주는 상태에서 여기 핑 찍어준다면은 아군이 그러니까 공격팀 기준에서 아군이 찍어준다면은 뭐 밑에서 물론 노릴 수도 있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뭐 나가는 거나 뭐 하는 거나 너무 순식간이기 때문에 딱히 노릴 만한 공간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2층 올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죠. 첫 번째로 여기죠. 여기가 기흑자 구간인데 공격팀 입장에서는 좀 만약에 사다리로 올라온다 생각한다면은 니은자 스폰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은자로 뚫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 계단 입구나 이쪽에서 온다면은 이쪽 시야에서는 기흑자죠. 기흑자로 뚫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입구 쪽도 보이고요. 이게 살짝 보이시면은 좀만 더 뚫으면은 보이긴 해요. 아 여기 소린 이쪽입니다. 소린 이쪽. 좀만 더 뚫으시면은 잘 보이긴 해요. 제가 좀 더 더럽게 뚫어서 그렇긴 한데 네. 엎드리면은 좀 더 보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벽은 이렇게 니은자로 뚫으시면 되고 퓨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쪽에다 설치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구까지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밑에 트랩도 넘어서 와인방까지도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일자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침대 넘어서 이렇게 벽난로 까는 데까지 일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류인데 네 이거는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바깥에 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진짜 살짝 오류인데 언제 고쳐질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파 있죠? 소파 있는데 그니까 여기 안쪽은 복도가 아니라 여기 안쪽이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소파 있는데까지 기준으로 여기인데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소파 있는데 넘어서부터는 복도구요. 여기가 복도.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파를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으로 뚫으면은 복도 왼쪽으로 뚫으면은 주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쪽은 제가 슬퍼가 없어서 방금 날렸지만 여기는 그 입구 쪽 여기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쪽 밑에가 그 정문 쪽 옐로 핑 찍고 밑에 내려가시면 아실 걸 생각을 해요. 여기죠. 여기 이렇게 여기를 부수시면 이렇게 창문 쪽 이렇게 여기 정문 쪽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를 부수시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이해를 하신다면은 좀 더 편하실 거라 생각해요. 이해를 하신다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이상 뭐 알려드릴 만한 건 없고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 누군가는 한 명쯤 있어야 돼. 특히 카베이라가 있으면 더 좋죠. 카베이라 여기 와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클러스터 놓는 거 본다면은 공사하는 거 볼 때 아니면은 공사를 할 때 여기서 쏴주시면 되고. 그 말고는 더 이상 뭐 딱히 뭐 알려드릴 만한 공간이 별로 없죠. 네. 뭐 여기 위에는 쏴봤자 어차피 뭐 유동적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만한 거 없고. 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바입니다. 1층 바 같은 경우에는 위에 뚫리고 밑에도 뚫립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정도 쓰시면 되고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 위에 트랩도 하나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도 트랩도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네. 아, 밑에 트랩도 같은 경우에는 뚫으셔야 되고 네, 안 뚫으셔도 되고 여기도 리인포스 하나 전 하나인가 두 개 정도 드실 거예요. 네. 하나 정도 드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드론 구멍 조심하시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여기 위쪽에 하나 해가지고 양옆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여긴 가운데다 하나 두셔야 되고 여기는 가운데다 하나 두시면 됩니다. 왼쪽에 치우셔서 오른쪽에 치우셔서 하시면은 약간 좀 불리하기도 하죠. 오른쪽에 치우시면은 위에 뒤쪽에 공간이 그러니까 문 쪽에서 쏘는 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치우치면은 약간 너무 오른쪽 계단에서 온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운데다 설치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리한 지점이기도 하죠. 여기 위에 당연히 뚫리고요. 여기 알려드리자면은 여기는 계단 쪽이에요. 계단 쪽. 예, 여기 바로 앞이 계단이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여기에 미라가 있다 한다면은 여기 이렇게 쏘시면은 됩니다. 여기는 안 뚫리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이거 그 돌아가는 거 기준으로 여기는 안 뚫리고요. 여기는 안 뚫리고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뚫리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거 이외에는 여기 여기로 같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는 별로 사람이 별로 안 있어요. 여기는 안 있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수비팀이 그러니까 창문을 보기 위해서 깨는 게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하나. 이렇게 둘. 여기는 부서지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부를 수 있기는 한데 딱히 뭐 보실 거라면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위쪽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알려드렸던 수비팀이 밑에서 쏜다면은 이렇게 쏘는 게 좀 좋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방 1층에서 온다면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가 바로 아까 전에 이쪽엔 쏘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첫 번째로 입구입니다. 여기는 여기 두 번째로 여기 바로 창문 있죠. 여기고요. 공격팀이 노릴 만한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가 미라가 만약에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미라 그 블랙미러 앞쪽에서 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썼던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드론 구멍도 잘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일직선으로 뚫으시면 됩니다. 여기 기준은 여기 바로 여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바로 마스크 있는데 앞에 앞으로 쭉 가면서 일로 팡팡팡팡 뚫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죠. 트랩도어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은근히 외우고 싶죠. 여기서부터 일직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일직선. 당연히 여기는 림포스 맞고요. 그리고 여긴 창문 있으니까 밑에도 창문 있다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거 이외에도 여기도 뚫을 수 있어요. 참고로 네, 다시 뚫리고요.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견제가 가능하니까요. 여기 누워가지고 수비팀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여기서 뭐 붙인다거나 할 때 이렇게 써가지고 견제를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마찬가지로 여기 누워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지하에 어느 정도 누군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거 이외에는 뭐 여기 위에 뚫리지 않고, 뚫리지 않는 벽이죠. 여기는 대신에 여기는 뚫려요. 여기는 뚫리는데. 여기 뚫리는데 솔직히 좀 의미가 있나 싶어요. 여기는 여기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이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네, 여기까지 말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더 이상 뭐 반대쪽에서 놀릴만한 공간이라면은 뭐 여기 주방에서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본다거나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뭐 네 없겠네요. 아니면 여기 위쪽에서 약간 2층 자리에서 놀린다거나 그것도 괜찮은 선택이기도 하죠. 뭐 2층 자리에서 이렇게 본다거나. 여기 있으면 좋은 게 상대방이 브리키로 이걸 뚫을 때 상대방의 머리가 잘 보여요. 상대방의 머리가 보여요, 어느 정도.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네, 지하 설정서 차고 마지막이죠. 별장 점령에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설상사 차고가 여기입니다. 위쪽에 뚫리고요. 밑에는 뚫리지 않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밑에는 그냥 아예 안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하 같은 부분, 위쪽 같은 부분에는 어느 정도 뚫리는 부분이 없, 뚫리는 부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갈리긴 갈리죠.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위에로 보기에는 다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위층 1쪽, 1층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은, 네,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가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트랩도어, 아니면은 뭐 리인포스 같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인포스 두 개 들고요. 여기 트랩도 하나 막으셔야 되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일단은 와인빵도 같이 쓰기 때문에 와인빵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여기 왼쪽 오른쪽 왼쪽 다 막으시면 되고, 여기는 막지 않고요. 여기를 막죠. 여기는 막으셔도 되고 안 막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기획자 부분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부분 상관없고, 여기 당연히 리인포스 막으셔야 되고요. 여기 와인빵 위쪽에는 리인포스도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으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당연히 쏴야죠. 라디오는 위쪽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도 제가 그러니까 약간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자 형태로 보시면은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일자 형태로 쏘시면은 엎드려서 그 하는 적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여기, 여기 바로 여기가 와인빵이죠. 와인빵 테이블 쪽 제가 좀 제대로 안 뚫어서 그렇긴 한데, 네, 제대로 뚫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인빵 입구 쪽,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뚫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뚫으시면 좀 더 잘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만약 기획자 방향이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기획자 방향, 기획자 방향에서 좀 더 뚫으시면 엄청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군데는 여기죠. 여기, 여기 바로 양초 있는데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뚫으셔도 돼요. 앉아서 이렇게 잘 보이죠, 안쪽까지. 그러니까 여기 트랩도어를 굳이 꼭 뚫지 않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여기는 무조건적으로 리인포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뚫려면은, 첫 번째는 여기 끝에서부터 벽난로인데, 여기서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카페트 있는 데까지, 혹은 뭐 상대방이 그 밴디치라는 거를 잡고 싶다 한다면은 뭐 그 여기 소파 있는 데까지만 뚫고 엎드려가지고 보시면은 정말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여기 소파인 데부터, 소파인 데 여기서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가운데 여기에 총알이 다 박히기 때문에 총알 수가 좀 아깝죠. 여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쪽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와인빵 쪽이에요. 와인빵 쪽 테이블. 테이블 뒤에 있는 사람 잡기 위해서 있는 자리죠. 쏘실 때 약간은 주의하셔야 되긴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양초 아니면은 여기서 와인인데 와인인데서부터 이렇게 쏘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트랩도 왼쪽에 있는 부분까지 다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보고 싶다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자리가 진짜 안 좋은 자리긴 해요. 이런 식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부수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이쪽 자리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케바케긴 한데, 약간 먹고 먹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층이나 1쪽이나 이쪽이나 상대방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로밍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로밍을 잡았고, 그러니까 로밍을 이미 잡은 상태고 자카리,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위쪽이나 1층이나 아무도 없다 한다면은 여기 다 뚫어가지고 공사하신다면은 상대방이 정말로 불리한 자리일 수밖에 없죠. 어디 숨는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좋은 자리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위에 공사를 하는데 앞서서 좀 더 편안하게 하려면은 위에 로밍을 다 잡고 와야 된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잘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딱히 뭐 여기 말고는 더 이상 알려드릴 만한 자리가 없어요. 물론 여기도 부술 수 있겠지만 여기 같은 자리에는 설상차 차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부순다거나 여기 부숴가지고 뭐 여기 이렇게 안쪽으로 본다거나 이거 말고는 딱히 뭐 더 이상 뭐 볼만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소파에서부터 여기 주크박스 있는데 여기까지 여기가 통로예요. 통로 이런 식으로 통로라서 통로 뒤에 있는 적을 잡는다거나, 여기 통로 뒤에 있는 적이 한마디로 여기 밑에 있는 적이죠. 이 바로 밑에 있는 적. 여기에 있는 적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뭐 밑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밑에 가지 않고 충분히 위에서 다 뚫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 안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굳이 꼭 서마이트를 픽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픽하지 않고 그니까 굳이 꼭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그니까 여기 안에 있는 적을 다 잡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 생각을 하시고, 그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걸 추천드리고요.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죠. 수비팀이 너무 열악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니까 수비팀은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공격팀은 밑에가 엄청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층 로밍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로밍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